아, 진짜 잘 먹었어. 나도 엄청 많이 먹었어. 여수에서 밥도 맛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 맞아. 근데 케빈. 케빈 속 괜찮아? 그러게, 왜 억지로 다 먹었어? 한국에서 음식을 남기면 얘기가 아니잖아. 아유, 정말 케빈은 못 말려. 단거 급하게 많이 먹었더니 속이. 많이 안 좋아? 딱이라도 사다 줄까? 아까 어필 봤더니 이 주변에는 약국이 없는 것 같은데? 제한 거 아니야. 느끼해서 그래. 엄청 신경 쓰인다. 느끼해서 그렇다고? 그럼 좋은 방법이 있어. 응? 뭔데? 나만 따라와. 알겠어. 오케이. 짜잔! 여수에서 느낄 수 있는 깊은 맛, 바로 돌산 갓김치야. 갓김치? 그런 김치도 있어? 처음 들어봤어. 여수에 돌산에서 재배되는 갓은 알싸하고 시원한 맛이 특징이래. 어때? 와, 갓김치를 먹었더니 속이 뻥 뚫린 것 같다. 이모, 또 주세요. 이모, 이것도. 케빈, 칭찬 좀 해봐. 아니, 저기 칭찬 시키려고 데려왔더니 그렇게 많이 먹으면 어떡해. 아유, 잘. 진짜 잘 날지도 몰라. 그게 너무 맛있어. 이제 그만 먹어. 그만 근데 먹어라. 아유. 너무 맛있어. 속이 느끼할 땐 김치가 최고죠. 저도 점심에 느끼한 음식을 많이 먹었더니 갑자기 김치가 정말 먹고 싶어지는데요. 아더니, 어더니, 여더니는 과거의 상황이나 행동이 원인이 돼서 어떤 결과가 생겼을 때나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다시 한번 영상을 볼까요? 단거 급하게 많이 먹었더니 속이. 아까 어필 봤더니 이 주변에는 약국이 없는 것 같은데? 갓김치를 먹었더니 속이 뻥 뚫린 것 같다. 케빈, 칭찬 좀 해봐. 아니, 저기 칭찬 시키려고 데려왔더니 그렇게 많이 먹으면 어떡해. 다른 상황을 얘기해 볼까요? 월요일입니다. 학교에 갔는데 친구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서 얘기해요. 월요일인데 얼굴이 피곤해 보여요. 보통 주말에 푹 쉬고 학교에 가면 많이 피곤하지 않은데요. 여러분은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운동을 해서 운동을 안 했을 때보다 더 피곤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럴 때 오늘 배우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주말에 오랜만에 운동을 했더니 더 피곤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어제 유명한 식당에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예약을 하지 않고 갔는데요. 식당에 가보니까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저녁을 못 먹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배우는 표현을 사용해서 말해 볼까요? 예약하지 않고 갔더니 식당에 손님이 너무 많아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떠세요? 주로 과거의 상황이나 행동이 뒤에 일어난 일의 원인이 될때 사용하는 앗더니, 어떠니, 엿더니. 앞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겠죠?